예, 오늘은 로얄 꾸니아 왔고요. 날씨가 화창하네요. 굉장히 좀 이제부터 좀 더워지는 계절이고 지금 앞에 팀이 많이 트래픽 걸려서 기다리고 그래도 뭐 햇볕이 쨍쨍한데도 바람이 부니까 괜히 시원하네요. 자, 첫 번째 홀은 지금 520야드 파8으로 시작하고요. 오늘은 우드, 3우드로 전부 다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엄청 많이 왔네요. 이제 파트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놔가지고 510에서 우드로 땅이 말라가지고 런이 되게 많네요. 한번 세컨샷 지금 200 정도 남았는데 200 정도요. 정확하게 215야드. 앞에 있으니까 210 잡고요. 계속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앞에 사람들이 있어서 좀 이따 할게요. 그린 앞에 보면 큰 나무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그린인데 벙커가 여기 크게 또 벌려 있고요. 아까 밀렸고요. 오늘 카트라 힘이 굉장히 없네요.
아, 여기도 실을 새로 박았네요. 오늘 어쩔 수 없이 퍼팅은 또 바라지 말아야 되겠네요. 자, 템플 조금 안 되고요. 역시 버디는 물이네요. 자, 즐거운 파였고요. 여기도 하와이도 봄 되면 이렇게 노란 꽃이 이렇게 펴요. 보세요. 개나리처럼 참 풍경 좋죠. 일본으로는 파4 407야드고요. 근데 저기 물 쪽을 끼고 도굴의 그 저 끝에 벙커 있는 쪽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물 캐리어가 뭐 230, 220 서부터 쭉쭉쭉 있는데 뭐 이쪽에서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페어웨이가 저 왼쪽은 완전히 넘어가요. 페이드를 잘하든지 아니면 직접 다이렉트로 저기 나무 큰 나무까지 때리든지 해야 됩니다. 오늘은 카트에다가 카메라를 홀드해 갖고요 좀 많이 흔들릴 겁니다. 이 경기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 말도 아니 말도 그렇고 철조하고 그렇고 완전히 그겁니다. 110 정도. 여기는 일본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굉장히 못 쳐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잘 치는 사람 못 봤어요. 보다 낮게 있네요. 또 볼을 안 보고 치네요. 이게 자꾸 핑계 같은데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당도 쉽고 그 다음에 리듬도 깨져가지고 핑계 같은데 핑계가 아닌 핑계입니다. 자, 이거는 샌드 56도 가져가야 되겠네요. 엣지가 너무 머네요. 붙여서 팔을 밟는 방향으로
진짜 바운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풍경 좋고 냄새 좋고 좀 덥긴 한데 그래도 바람이 살살 불어줘서. 하와이는 뭐 바닷가인데도 습도가 많지 않고요. 웅달만 집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하, 앞에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났네요. 3번 홀이고요. 442 파4고요. 저기 그린이 앞에 있는데 소나무 우측 너머로 물이 있고요. 페어웨이가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와이드도 있고 저는 백티에서 오늘 칩니다. 백티에 아무것도 없어요. 뒤밖에 보시면 바닷가가 저렇게 보입니다. 저기 밑에 캐노피 있는 데가 그린이고요. 뭐 여기도 이렇게 가격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나요? 물도 많고 여기도 업앤다운이 많고 굉장히 익사이딩해요. 오셔서 즐기기만 해요. 근데 페어웨이가 하와이 구장은 골프장보다는 굉장히 딱딱해요. 말씀드렸지, 비 때문에. 오른쪽에 물이 있다 보니까 왼쪽으로 치게 되는데 그래도 잘 갔습니다. 벙커 전에 잘 떨어졌고요. 여기가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아요. 옆에 러프 쪽이 백티가 확실히 되게 길어요. 우드로만 치니까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데 저 페어에 잘 도착했고요. 맞바람에 170. 이야, 250을 때려도 170이 났네요.
맞바람 180 정도. 거기다 또 그린이 보시면 되게 적어요. 적은 데다 저 나무 뒤로 옆으로 해가지고 떨어지는 보이네요. 아, 바운스가 또 그린 맞고서 우측으로 땅 튕겨서 그 엣지에 붙었네요. 이 그린을 픽스하고 나면 항상 바운스가 진짜 일정치가 않아요.